잠깐 보면 45절부터 보면 제6시로부터 그리고 46절 9시쯤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시간을 제6시부터 제3시,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그래도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가 빛을 이뤘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을 하십니다. 운명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도 없고. 예수님의 요 마지막 장면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면 쭉 내려가다가 182면 전후에 있습니다. 28.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거기 줄곧시다. 성경에 이른 것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 다음에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거기 줄곧시다. 다 이루었다. 이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태는 그냥 운명하셨다,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구체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그 위도 보면요, 28절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후에 이 모든 일을 탁 당하신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탁 과정과정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과정 하나하나가 성경대로 탁 이게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완성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완성했다.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쭉 내려가서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거기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우가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기다 줄 거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매년, 매일은 성소에도 드리고 매년은 속죄제를 한 번씩 드리는데 이 속죄제를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죠? 거기 보면 이는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한 번에 27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뭐 했다 그래요? 이루셨다. 단번에 이루셨다.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 말은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했다. 충족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요구되었던 속죄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게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구원의 요구,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다 완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에 보면 의의 전가 그럽니다.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양을 드릴 필요가 없죠. 염소를 드릴 필요가 없죠. 피를 우리가 흘릴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인생도 구원의 요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서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겉으로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다 이루셨다 그 말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이 구속에 대한 모든 유권을 충족했다. 아멘. 자,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53장 5절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53장 5절 1032면 이사야 53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요게 다 복음이, 이게 구약의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우리를 속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그분의 피 흘림이었다. 히브리서 우리가 여러 번 읽었었잖아요. 구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제사, 2장 빼놓고는 다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그러니까 피의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다 완성하신 거예요. 53장 5절.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누구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분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누구도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종교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조금 해놓고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속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조차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받지 않고는 사실 그조차 우리에게는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율법의 요구, 구원의 요구 이거를 다 충족하고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일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꼭 빼지 말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은 단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몸버리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봐야 돼.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운명을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5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51,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거는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으로 딱 일회적으로 일어났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후에 부활하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 이겁니다. 갑자기 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죠?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죠? 다른 곳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멀은 건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심과 동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일반 천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높고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쭉 가서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입었다. 여기 보면 예수의 피, 바로 그때 흘리신 피.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뭘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종교학자들이 범주 안에 기독교를 넣어서 그렇지, 엄밀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은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 길 가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좁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그 앞에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나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운명하시고 나서 갑자기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진 것은 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 보세요. 52절, 27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찾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무덤들, 그럼요. 무덤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여기서 자단 말은 죽었던 그 말이에요.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어. 이건 한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한시적입니다. 그 때만 그랬어. 그 때만. 그 순간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운명하시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무덤들이 다 터졌어.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상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운명 딱 하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 딱 하시는 순간에 주변에 있던 무덤들이 다 터졌어요. 예, 무덤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했어요. 이건 그때만 일어난 겁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현상들이 한시적으로 일어났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뭘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정복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사망이 정복된, 괄호 쳐놓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괄호 해놓고, 사망이 정복된,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걸 미리, 이거 한시적인 겁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덤들이 믿는 자들의 무덤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덤이 다 일어날 때 터질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으로. 요 때만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욕구를 다 완성하심으로써 모두 극복이 된 거예요. 사망도 정복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부활을 선언하신 겁니다. 아멘. 부활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하루 쉬었다가 모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이미 이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직후에 이미 죽음이 정복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겁니다. 증거. 예, 선언하신 거예요. 사망이 정복됐다. 죽음은 끝났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 사망을 정복했다고 하는 선언, 선포예요, 선포. 아멘. 그것도 같이 써놓으세요. 예, 부활을 선포한 것이다. 52절 옆에다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부활이다.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성도들 그랬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일부가 그때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죽음이, 사망이 정복됐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자는 거고요. 그냥 잠시 동안 이렇게 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 죽음이 뭘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에도 수없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왜 죽냐?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도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 특별히 예수님의 운명 직전의 모습, 그리고 운명하시는 모습, 운명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응했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조차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담력이 생기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운명하시는 직후에 죽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소서. 십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